볼 텐데요. 저희 하나씩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선희님, 집에서는 뭘 해도 기분이 안 나요. 무조건 집을 떠나야 돼요. 아, 근데 이거야 뭐 같은 마음이죠. 떠나서 안 돌아오시는 거 아니죠, 이선희님? 나갔다가 집에 안 오는 거 아니지? 아, 여기 예. 지금 목적어가 빠졌나? 주어가 빠졌나? 어, 없어요. 뭐 누가 어디를 나가야 예. 그냥 나가야 된대. 그냥 안 들어올 거래. 아, 네. 깊은 뜻이 있는 네. 사연이었네요. 아, 우리 임선금님. 웨딩카를요, 어. 캠핑카로 해서 어머머. 하루 종일 마음에 드는 곳을 가다 보면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 생길 것 같은데 어. 하셨는데, 요즘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캠핑족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우리 왜 국내에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모르는 곳들 있잖아요. 네네. 많이 이렇게 또 캠핑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혼인신고 다 끝낸 근데 식은 안 올렸어요. 네. 합의하에. 그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감독님 부부예요. 이분들은요 집에 투자하지 않고 이 캠핑카를 본인들이 이제 그 해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고 작품을 하고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둘이 서로 합의만 되면 저는 굉장히 멋있는 삶이라고 봐요. 아니, 근데 감독이니까 그러지. 영감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다가 토요일 일요일날 가서 영감 운전을 야, 지친다 지쳐. 영감 돼서 와요. 싸운다 싸워. 예, 할아버지 돼서 올 것 같아. 그래, 하긴 그럼 또 싸우겠구나. 이게 여행 가면 싸운다. 맞아 맞아. 싸워. 맞아요. 예. 아. 자 가시죠. 근데 구지은님 요건 괜찮을 것 같아. 네. 연애 때 주고받았던 알콩달콩 문자 사진 같은 거를 밤새워서 보면은 그때 설레던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요건 이제 뒤에 열린 결말로 보여주셨고요. 열린 결말. 근데 저도 요거 같은 생각이에요. 네네네. 이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일단 두 분이 만나신지도 꽤 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너무 가족 같고 전우 같죠. 그냥 진짜 전우에 볼 걸 못 볼 걸 다 본 사이는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익숙하고 지루해진 거야 관계가. 저도 실제로 좀 옛날에 우리 뭐 여행 갔던 사진, 우리가 같이 여행을 몇 번을 어디를 갔지 이런 걸 막 회상을 해요. 네네. 그러면 그냥 뭐 한 잠깐이더라도 잠깐이요? 잠깐이더라도 그냥 잠깐 좀 알콩달콩 해줘요.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요거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좋은 방법 같아요. 네네. 네.